거기다가 묻히게 왜요? 정말 손주한테 인기가 많은 엽기 떡볶이. 엽기. 이야, 멋있다. 아유, 너무 잘했다. 역시 우리 손주 딸 왔다. 애썼다. 손주들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줘요. 손주들아, 손주들아, 선배도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없으세요? 없어요. 이렇게 좋기만 한 걸 왜 스트레스 받아? 그럼 스트레스 왜 받아? 이렇게 좋은데. 걱정거리나 고민거리 같은 거 없어요. 다 날려보냈어. 그걸 날려버리는 해소 방법 같은 거 있으세요? 밤에 잠 안 오고 우리만 그냥 그림책을 사다 줘가지고 사출하고 있어. 일을 열심히 해요 나는. 힘들어서 풀려? 어. 난 나가서 써야 돼. 응, 소리 질러요. 난 나가서 술 먹어야 풀려. 이게 스트레스는 쌓아놓으면 이제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거 하나 준비했는데, 만난 사람한테 미소를 지으래요. 여기 봐.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사람 포옹해줘요. 서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웃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웃겨. 오늘은 요즘 손주들이 하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많겠지. 손주들이 요즘은 아주 진짜 스트레스가 많아. 손주들이 스트레스를 풀 때 즐겨 먹는 아니, 젊은 아들은 그 매운 거를 이렇게 먹는데 걔네들이 술만 처먹더구만. 어떤 음식일 것 같은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셋. 아유. 아유! 그냥 뭐 재료가 많아? 글쎄. 양배추. 너무. 오구 카레가루. 어떤 음식일 것 같으세요? 떡볶이. 떡볶이. 네, 오늘의 요리는 떡볶이인데 그냥 평범한 떡볶이가 아니에요. 정말 손주한테 인기가 많은 엽기 떡볶이. 엽기 떡볶이. 엽기. 엽기 떡볶이. 손주한테 진짜 진짜 인기 많은데 어떻게 잘 만들 자신 있으세요? 잘 만들게요. 잘 만들게요. 노력해볼게요. 아, 이제로 들어가면 맛있겠는데요? 그럼 이거 다 들어가면 간만 맞으면 맛있겠어. 1번 재료를 먹기 좋게 손질해 주세요. 양배추, 양배추 뜯어. 양배추, 양배추 뜯어. 양 좀 넣을까? 얘부터 들어가야 될 거야? 뭐가? 양배추. 양배추 물 양배추부터 들어가. 양배추 물을 물었지. 2번 가마솥에 양념 재료를 넣고 끓여 주세요. 고춧가루 그런 거 풀어줘야 돼. 이젠 다 넣이다.
3번 물이 끓어오르면 떡과 당면, 소세지, 어묵, 양배추를 넣어주세요. 떡볶이 먹을 때 손주들은 주먹밥이랑 같이 먹거든요.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말로만 부스러져서 잘 붙질 않을 거야. 얘는 잘 붙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벼를 만들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벼를 만들어? 아, 거기다가 묻히게 왜요? 그 양 네. 이거 그거는요 맨 다 하고 보물인데 제일 아, 먼저 보물이깔 그 입에다 집어넣어. 입에다 싸가지고 내 입에다는 없어 가만 있어. 하토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들려주지 글쎄 뭘로 가시다. 난 개떡 만들 거예요. 개떡이요? 개떡! 정문 할머니는 어떤 모양 만드실 거예요? 송편요. 나도 그 생각인데 또 당신도 만들어? 내가 먼저 걸든? 에휴 난 개떡을 만들 것 같다. 개떡이 제일 낫다니까. 난 송편. 난 조개야, 조개. 자, 부더지. 이거 너무 커가지고 속마음들. 저 뭐예요? 하트. 이야! 멋있다! 이야! 멋있다! 너무 잘됐다! 예쁘다! 니들 좋아하는 떡볶이 했어. 이제 같이 먹자. 할머니한테 와. 다음에 우리 민주도 그거 사다 해주면 먹을 거지? 응. 떡볶이 했다. 옳지. 우리 손주 따라 왔다. 했었다. 그래. 저는 순자 할머니 손녀 18살 김민주입니다. 할머니들 촬영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되게 신기해요. 평소에 할머니가 맛있는 요리 많이 해줘요? 네.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 민주 친구 이 떡볶이 비주얼 평소 먹는 엽떡이랑 좀 비슷해요? 제가 먹어본 떡볶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귀여워. 조금만. 아이고, 어떡해. 할머니 많이 줘야 돼. 안다네요. 애써서 할머니 많아. 많이 먹으면 애써서. 할머니 많이 줘야 돼. 아유, 진짜 맛있네. 이거는 많은 양념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미두야. 할머니가 해준 거니까 맛있게 먹어, 응? 네. 우리 민주 친구 어때요? 맛있어요? 그게? 네, 맛있어. 너무 맛있다래. 너무 맛있어. 할머니가 맺는 거니까 맛있다. 크게. 크게. 크게 얘기해야 돼. 들어가. 마이크가 저기 있어서. 우리 민주 친구 요즘에 고민거리나 그런 거 없어요?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니까 시험이 걱정. 그러니까 우리 민주가 올해 저기 고등학교 2학년생이에요. 근데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 그냥 스트레스가 많대요. 이 떡볶이 먹고 싶네, 응? 손주들아, 이렇게 떡볶이 먹고 스트레스 풀어라! 풀어라!
응, 자 이거 좀 먹어봐. 소세지. 응. 맛있지?